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이달 말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요. 고액 자산가들이 차명 계좌에서 뭉칫돈을 빼고 있습니다. 이제 불법 차명 거래가 적발이 되면 형사처벌까지 되거든요. 근데 자녀나 지인명이라 놔뒀던 돈을 자기 계좌로 옮기자니 또 세금 문제가 생기고 아예 빼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5만 원권들 블랙홀이 어딘가 했더니 아마 이런 데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전세보증금 1억, 은행에 넣어봤자 은행 이자가 한 달에 19만 원밖에 안 됩니다. 집주인들은 보증금을 올려봤든지 또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세로 바꾸고 싶겠죠. 못 올려주겠다, 못 바꾸겠다라고 하면은 방 빼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세입자들도 전세보증금을 한꺼번에 많이 올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월세로 바꿔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학점이나 영어 점수 같은 이 채용에 필요한 기본 사양을 의미하는 스펙, 인플레이션도 심하고 또 변별력도 없어지니까 이걸 안 보겠다. 그러면서 사람을 뽑겠다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한국은행도 동참한다고 합니다. 한은은 내후년부터 신입사원 채용 때요 스펙 심사를 빼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나 회계사 자격증도 안 본다고 하네요.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빼답니다. 생생경제가 뽑은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담배세, 비만세, 이번에는 싱글세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싱글세라고 하면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결혼을 안 한 싱글들에게 혹은 결혼을 했더라도 아이를 안 낳은 그런 부부들에게 페널티 개념의 세금을 매기는 거라고 합니다. 황당하지 않으세요? 물론 이 보건복지부는 어떤 싱글세도 만들 계획이 없다라면서 얘기를 진화를 하고 있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싱글들을 위한 복지도 없었잖아요. 무조건 여기에다가 세금을 물린다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독신이라 서럽다는 말까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2부에서 싱글세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고의 공모율을 자랑을 했죠. 삼성 SDS의 상장이 바로 내일 이뤄집니다. 삼성 SDS 또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는 제1모직 옛날 에버랜드죠. 이 상장을 계기로 삼성의 순환출자 구조가 본격적으로 좀 해소가 될 것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와 함께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발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3부에서 삼성그룹의 지주화 또 경영권 승계 이것과 또 삼성 SDS는 어떻게 얽혀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경제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가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승찬 기자 연결됐나요? 아직 연결이 안 됐나 봅니다. 오늘 저기 원래 우리 터줏대감이신 한국일보 이성재 부국장께서 일이 있으셔서 안승찬 기자로 연결을 하기로 했는데 전화 연결 됐나요? 안승찬 네, 기자? 여보세요? 네. 네. 안승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브리핑해 주실 걸 보니까 이 실업률 보조 지표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네. 실업률이 그렇지 않아도 저는 통계는 너무 낮다고 늘 생각을 해왔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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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몸이 아픈지 뭐 네. 알아보려면 왜 손에 이마 대보고 열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경제가 좋은지 나쁜지 이걸 체크하는 네.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실업률이라는 경제 지표를 보는 건데요. 네. 실업률이 그냥 뭐 취직 못한 사람들의 비율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사실 쉬운데 사실은 실업률의 개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좁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업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아직 취업을 못한 실업자 이건데 네. 이 속뜻을 잘 보면 4주 이상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한 시간도 돈 못 버는 돈을 하나도 못 번 사람들의 비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네. 내가 취업준비생이다. 그런데 이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뭐 틈틈이 지원서도 내고 했다.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일주일에 한 시간 이상 돈을 번 거니까 경제지표에서는 이런 사람들 실업자가 아닌 걸로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실업자가 네. 줄 수밖에 없는 거죠. 통계에서. 그렇죠. 뭐 네. 신문 배달을 했건 무슨 일을 했건 간에 아무튼 돈 버는 일을 조금이라도 했다. 그러면 다 취업자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업자가 되려면
돈을 하나도 안 벌면서 구직활동에만 전념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니까 사실은 집안에 돈도 좀 있어야 실업자도 네.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네. 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뭐 예를 들어 토익 점수가 부족하다. 그래서 일단은 지원서 안 내고 영어 공부만 하고 있는 이런 취업 준비생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업자도 취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지원서를 내거나 면접을 보거나 뭐 이런 걸 하지 않은 사람들은 취업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간주를 해서 경제활동인구에 아예 포함을 안 시키는 거예요. 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걸 보는 거니까 당연히 뭐 이런 사람들은 실업률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지금 실업률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우리나라 실업률이 3%대 수준입니다. 낮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은 이렇게 좁다 보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요즘 뭐 미국 경기 좋다고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미국의 지금 실업률이 5.5%거든요. 그래도 이제야 좀 내려왔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사실 미국보다 좋다 이렇게 말하기가 사실 어려운데 실업률로만 보면 우리나라가 경제가 미국보다 훨씬 안정적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네. 아, 물론 사실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 실업률하고 계산하는 방식은 사실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만큼 좀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 많다거나 또 군대 간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네. 사람들 전부 비경제 활동 인구로 간주를 해서 아예 경제 활동 인구에 포함이 안 되니까 실업률 자체가 우리나라는 상당히 작게 나오는 그런 문제가 그동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만약에 실업률을 좀 의도적으로 낮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왜 그 단기적인 아르바이트 자리 이런 거 많이 만들면 실업률이 갑자기 낮아지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겁니다. 시간 선택제 일자리도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런 식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실업률에 대한 말들이 많으니까 그럼 실제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실업자까지 다 포함해서 좀 포괄적인 실업률을 한번 계산해 보자. 그래서 어제 통계청이 처음으로 보조 실업률 지표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래서 네. 발표를 했는데 얼마인가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10.1%로 나왔습니다.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3% 실업률보다 뭐 한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니까 네. 실업률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하여튼 저는 고용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나 네. 호황일 때도 그렇고 불황일 때도 그렇고요. 네, 맞습니다. 예, 또 고용 문제네요. 이 계약직 직원의 2년 계약 기간이 끝나면 회사가 네. 악질 회사들은 채용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았는데 이와 관련돼서 법원 판결이 제일 흥미로운 게 하나 나와서 좀 소개를 드릴까 어떤 하는데요. 어떤 건가요?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이 기간제법에는 2년 이상 계약을 유지한 경우에는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만 회사에서는 2년이 지나면 이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할 것 같으니까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는 식으로 이런 식의 부작용이 사실 상당히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조사를 보니까요. 기간제법이 시행된 이후에 비정규직 10명 중에 4명꼴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약이 종료돼서 이 회사를 옮기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그러니까 계약직 뽑는 거죠, 그 자리에. 그렇죠. 그러니까 네. 회사들이 계약직 직원을 돌려막기 하듯이 이렇게 채용해왔다 이런 뜻인데요. 네. 그런데 기업들의 행태 제동을 거는 법원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재단에 일하던 장 씨의 사례인데 이 장 씨가 2년간 근로계약이 끝나서 해고가 됐는데 억울하다 이런 네.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장 씨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어떻게 법원이 또 이런 판단을 할 때가 있네요? 네, 이게 좀 굉장히 눈길을 끌던데요. 그러니까 법원이 해고가 무효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예. 계약 갱신을 기대할 만한 권리, 그러니까 갱신 기대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장 씨 이전에 그 비슷한 일을 했던 4명이 있었는데 자발적으로 퇴사한 1명을 빼고 전부 다 그 2년 계약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 씨도 당연히 2년 계약이 끝나면 나도 정규직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그렇겠지. 또 실제로 정규직까지 똑같이 일을 해온 겁니다. 네. 근데 장 씨는 뭐 너는 정규직 전환 안 될 거니까 뭐 그렇게 알고 있어. 이런 얘기도 들은 게 없으니까 당연히 뭐 장 씨는 충분히 계약이 갱신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 법원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뭐 이런 기대가 있으면 당연히 정규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뭐 열심히 일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회사가 이런 기대감만 주고 갑자기 해고를 한 거니까 이런 네. 해고는 부당하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네. 근데 그 중기중앙회에서 여직원이 계약직이었다가 정규직 전환이 안 돼서
네. 뭐 안 돼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목숨을 포기를 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네, 그런 일도 있었죠. 네, 사실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재단에서는 장 씨가 2년 동안 한 뭐 100회 이상 지각해서 근무태만이 있어서 우리가 해고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평균 지각 시간을 보니까 하루 평균 한 7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았고 네. 또 인사평가 항목 중에서도 근태평가의 비중이 한 10% 정도여서 해고에 충분한 이유가 안 된다 이렇게 법원은 설명을 했거든요. 그렇구나. 케이스마다 뭐 다 다르게 해석이 되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런 갱신 기대권이라고 하는 걸 법원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인정한 것이니까 앞으로 이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꽤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 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끝났나요? 아직 장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 수능일이라서 4시에 마감을 하게 되네요. 그렇군요. 네. 네. 장이 오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말씀드릴까요? 네. 네. 지금 현재 종합지수는 1957.50 마이너스 9.77포인트이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547.19 플러스 0.73포인트입니다. 현재 외국인이 거래소 시장에서 590억을 매수하고 있고요. 1962억의 기간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신과 사모펀드 연기금 쪽에서 매도가 두드러지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에서도 연기금의 매도세가 두드러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직 안 끝나서 약간 좀 더 기대감이 있으시군요. 근데 오늘 뭐 다들 아시다시피 목요일 날이고 오늘 금통위가 있었던 예, 날이고요. 또 예, 옵션 만기일이라서 상당히 네. 지수가 많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종목들도 상당히 급등락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전반적으로 오늘 금통위는 뭐 다들 예상했다시피 동결이 나왔고요. 네. 그런 분위기가 그대로 좀 시장의 반응이 좀 나오는 상황 속에서 기관의 좀 공격적인 매도세가 오늘 시장 압박의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대를 했던 건가요? 네. 아무도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는 않았고요. 사실 네. 지금 시장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환율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요. 네. 일단 환율이 지금 1,100원대에 거의 도달한 모습이잖아요. 네. 뭐 돌파도 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그런 종목들이 오늘은 좀 만기 맞아서 매물들이 나오면서 좀 조정을 네. 받는 모습이고 그동안 좀 숨을 못 쉬었던 내수 섹터들 쪽에서의 오늘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는 모습들도 곳곳에서 네.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아니 박진희 차장님께 기자들이 전화하고 그러면은요. 네네. 금리 이 결정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증시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시황 쓰지 말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이번 같은 말입니다. 경우에는 내리기에는 너무 힘든 장세인데 시황 네네. 기사들을 보면은 금리 동결에 대한 뭐 실망감 때문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요새는 좀 기사들이 상당히 좀 자극적인 부분들도 좀 많이 있고요. 네. 앞에 제목만 보면은 보통 낚시한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열어 보면은 뭐 다른 전혀 다른 내용과 있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오늘은 사실 만기일이라서 네. 수급적인 부담이랑 이번 주 내내 상승했던 피로감이 좀 누적되면서 매물이 좀 나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좀 눈에 띄는 종목이나 업종이 있었나요? 아, 오늘 눈에 띄는 종목과 업종보다도 네. 사실 오늘은 좀 시장을 보면서 제가 최근에 좀 시장을 느낀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 거래소가 매일 급락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가슴 아프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최근에 모든 증권사들 리포트들이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는 업종마다 지금 다 반등을 했고요. 반대로 좋다, 좋다 하던 중소형 업종들이 지금 다 급락을 했습니다. 네. 오늘도 그런 급락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근데 거래소는 대체로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 이후에 강한 반등이 나온 반면에 코스닥과 중소형주들은 지금 실적 발표가 막 시작이 됐거든요. 네. 뭐 물론 이번 달 들어서 계속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아직 발표 안 된 종목들도 급락이고 발표를 한 종목들도 급락이고 계속 급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뭐라 그럴까요?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최근에 한중 FTA를 하면서 결제주들이 좀 좋을 것이다. 뭐 게임주나 엔터주들이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 나왔었는데요. 네. 오늘은 뭐 한국 사이버 결제나 NHN 엔터는 이유도 모르고 밑도 끝도 없이 급락을 하면서 지금 투자자들을 상당히 좀 혼란케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순히 뭐 차트만 보시고 수급만 보시고 좋다고 사기도 상당히 지금 시장이 까다로워졌습니다. 네. 상당히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 맞듯이 급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투자하실 때 상당히 좀 많이 어려워지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제가 뭐 팁을 드리자면 지금은 정말로 우리가 꼴도 보기 싫다고 이렇게 저기 구석에다가 처박아놨던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이 다 지금 급등으로 연결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처박혀 있었지만 네. 구석에 이렇게 처박혀 있었지만 아직까지 꺼내보지 않았던 종목들을 서서히 발굴해나는 작업을 하신다면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 더 좋은 성적을 좀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흙 속에 있는 진주를 찾아야 되는군요. 지금은 그러니까 기대감이 아예 없는 업종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기대감이 있는 업종은 실적이 잘 나와도 뭐 이 정도는 뭐 이런데 기대감이 아예 없는 업종 은 기대감을 버리고 나니까 오히려 좀 바닥을 치고 급등하는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종목 선정 더 많이 빠져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 1부 함께하셨습니다. 뭐 세금 안 올리겠다고 하잖아요. 정부가 증세 안 하겠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뭐 자잘한 세금들은 많이 붙이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담뱃세, 비만세에 이어서 이번에는 싱글세라는 게 추진됐다고 해서 다들 뭐 속된 말로 헐 하셨죠. 이 싱글세라는 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자녀가건에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결혼을 안 한 싱글들에게 페널티 개념의 세금을 매긴다는 건데 저는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황당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 건 계획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싱글들이 사실 그렇게 혜택받는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피해까지 볼 수가 있다고 하면은 싱글이 더 서러운 시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2부에서 싱글세 논란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창조는 멀리 있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작은 호기심과 사고의 전환으로부터 창의적인 혁신과 개발을 이루어냅니다.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에서는 우리의 호기심과 상상력이 과학과 만나 미래를 밝히는 지식이 되고 혁신적인 기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 강화의 중심에 기초과학 연구가 있습니다. 기초과학의 밑거름이 창조경제의 큰 걸음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기초과학연구원이 함께합니다. 와이티엔 라디오와 세종문화회관이 공동 주최하는 뮤지컬 제약 콘서트 프로미스 2015 3천성 매진 기록의 모차르트 뮤지컬 어워즈 최다 수상의 엘리자벳을 비롯해 2014년을 빛낸 최고의 뮤지컬들이 올해의 마지막 날 한자리에 모입니다. 임태경, 민영기, 옥지연 등 최고의 뮤지컬 스타와 관객이 함께하는 프로미스 2015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확인하세요. 한발 빠른 경제 뉴스, 한뼘 깊은 경제 이슈, 한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뷰 MC 김용경의 생생 경제. 송일국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고를 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위에서는 쥐락 잡아주고 장에서는 펴락 풀어주고 세계인의 장을 쥐락 펴락 수출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세계가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쥐락 펴락 기오락.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혼자 사는 사람들 싱글에 대해서 세금을 물린다는 싱글세 논란입니다. 사는 것도 서러운데 돈까지 내라고? 우는 사람 뺨 때리는 격이다. 이 양준혁 씨가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인터넷 게시판이 시끌벅적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흘러나왔다는 고위 당국자가 했다는 싱글세 발언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해명 자료를 통해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진단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단법인 한국 1인 가구 연합이 있습니다. 여기 대표를 맡고 계신
계시는 송영신 변호사, 그리고 서울연구원 도시경쟁력센터장인 변미리 박사와 전화 연결해서 1인 가구 많아지고는 있거든요. 싱글세는 또 어떤 건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1인 가구 연합 대표인 송영신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혹시 이 한국 1인 가구 연합 대표신데 싱글이신가요? 네, 네. 아닙니다. 싱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1인 가구 대표를 하고 계세요? 아, 지금 싱글, 1인 가구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이제 싱글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네. 사실 이 1인 가구를 바라보는 어떤 사회적 시각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떻게요? 네. 그러니까 1인 가구를 사람의 한 생애 주기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사실 저희가 1인 가구 연합 활동을 하다 보면은 1인 가구는 청년, 중년, 노년 1인 가구의 이런 시대 흐름이 있는데 그 청년 1인 가구들이 뭐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결혼을 하고 또 자식을 낳고 자식을 또 성가시키고 네. 그렇다면 남아있는 두 사람,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1인 가구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런 면에서 1인 가구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네. 어떤 그 나 자신의 생애 주기로 봤을 때 1인 가구의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히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취지는 제가 다 이해를 하겠는데요. 네, 그래도 네. 싱글이면은 정말 막 자신의 문제니까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은데 어떻게 변호사님은 싱글 아니신데 이 문제에 천착을 하게 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그 남편이 먼저 세상을 뜨게 된다면 아니면 내가 먼저 세상을 뜨게 된다면 네. 둘 중에 한 사람은 남게 되는데 예. 아, 1인 가구의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죠. 네,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1인 가구 주변에 보면은 상당히 많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 주기별로 1인 가구가 네.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근데 1인 가구 늘어나는 게 문제인가요? 저는 1인 가구의 급증, 증가 자체를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이러한 1인 가구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복지 선진국이라고 보통 바라보고 있는 북유럽 4개국은 이미 40%가 넘었고 네. 미국이나 일본도 각각 28%, 30%가 넘을 정도로 이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시대 흐름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네. 이게 뭐 저출산이 1인 가구 때문에 온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단선적인 그렇죠. 인과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1인 가구의 증가 현상, 증가 원인을 뭘로, 무엇으로 볼 것인가를 대략적으로는 이제 예. 학문적으로는 이제 뭐 결국에는 여성의 지위 향상을 먼저 꼭 뽑기도 하지만 네. 그것만이 어떤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통신혁명의 급속한 발달 네. 그리고 대도시의 급증 예. 그리고 평균 수명의 연장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1인 가구, 1인 가구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한 싱글만을 1인 가구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문제인 거고 1인 가구는 청년 1인 가구, 중년, 노년 1인 가구에 각각 네. 아주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거죠. 예, 말씀하신 데 그 1인 가구를 굉장히 화려한 싱글로 보는 것은 기업들의 네. 마케팅 측면에서 그 대상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좀 네, 부각이 네. 된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싱글세 논란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논란을 어제 이제 제가 접하고서 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실현 가능성도 없고 네. 또 실현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사실 무근이다라는 발표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1인 가구를 바라보는 1인 가구를 겨냥한 시장 마케팅은 이미 포화 상태인데 네. 정작 1인 가구를 위한 어떤 자기 돌봄 서비스라든가 이런 그 어떤 사회적 관계망 지지도 이런 형성 부분에 대한 어떤 공공 서비스는 전무한 상태죠. 네. 2014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법령 수가 4,418개나 되는데 네. 그 가운데 1인 가구로 검색되는 법령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그만큼 네. 1인 가구의 증가는 우리가 거스르지 못하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인데 네. 그 현실을 어떤 법 제도적인 면에서 전혀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네. 사실 저희 그 21명의 변호사들이 구성된 공익법률지원단은 오히려 1인 가구 기본법 제정을 위해서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법
재정 자체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싱글세도 예. 도입 자체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그 도입 자체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싱글 제도를 만들어서 오히려 이 세금을 거기다가 써줘야지 이들한테 세금을 거둘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기존 그 배우자 공제나 부양가족 공제와 같은 소득 공제 제도만 보더라도요. 네. 1975년도 때부터 있던 제도인데 네. 그 당시에는 5인 이상 가구가 우리 전체 가구 수의 50%를 넘었고 네. 그다음에 4인 이상 가구까지 합하면 한 70%가 넘었어요. 그런데 예. 지금은 이미 정반대 현상으로 1인 가구는 5배나 증가하고 5인 이상 가구는 6배나 감소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네. 이러한 공제 제도가 네. 지금까지도 불합리한 차별을 유발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네. 어쨌든 그 법령 마련에 애쓰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도 네. 좀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한국 네. 1인 가구 연합 대표인 송영신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은 변미리 서울연구원 도시경쟁력 센터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결혼과 출산을 어떻게 나라가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조정을 하려고 할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해프닝이긴 한데요. 네. 물론 이제 복지부인가요? 거기서 네. 이제 그런 의도가 아니라라고 해명을 하긴 했잖아요. 그런데 또 저출산 사실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그렇게 표현한 거다라고 한 걸 보니까 이렇게 좀 몰아붙이면은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까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사실 네. 이제 본질적으로는 이제 개인의 사적 영역에 공공이 정책적으로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하는 네. 문제이기도 하고 예.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제 1인 가구 증가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네. 그 부분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무심함에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다. 라고도 할 수 있고요. 네. 뭐 이제 뭐 의도는 저출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1인 가구로 화살이 돌아간 거죠. 네. 네, 사실은 이제 1인 가구가 저희가 지금 현재 뭐 좀 전에도 인터뷰 하셨겠지만 2010년 기준으로 거의 네 가구 중 한 가구가 1인 가구잖아요. 그렇다고 하죠. 그리고 지난 예. 30년 동안 1980년에는 그게 5%도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이 인구 예측에 의하면 2030년, 35년 그 정도 되면 거의 35%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 보통 가구가 되는 거죠. 혼자 사는 예. 사람들이. 서울 같은 경우도 1, 2인 가구 합치면 과반수가 넘거든요. 네. 네, 그런 그러니까 이미 일반화된 가구 형태인데 네. 이것에 대해서 마치 이것은 약간 이제 병리적인 현상이라든지 좀 예외적인 예. 현상이기 때문에 뭔가 바꿔야 된다라고 네. 하는 데서 오는 갭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출산, 출산율 낮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든 올리려고 하는 어떤 책상에서 생각한 그런 법이 세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죠. 사회장이 좀 그랬었죠. 예, 저 앞 인터뷰에서도 여쭤봤는데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건 그냥 하나의 현상이지 이게 사회적인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약간 논란이 여전히 논쟁적인 이슈인데요. 네. 사실은 이제 1인 가구는 하나의 통짜로 동질적인 집단은 아닙니다. 네. 혼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1인 가구로 묶여지긴 하지만 1인 가구 내부에 보면 이제 저희가 그 1인 가구 연구팀이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네. 한 네 종류로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뭐 아직 직장을 갖지 못하는 20, 30대 예비군, 산업 예비군 예. 그룹들이라든지 뭐 실직자, 뭐 기러기 가족 이런 걸로 나타나는 뭐 독신자 그룹들, 그다음 우리가 잘 아는 뭐 독거노인들 그룹들도 네. 있고 다른 하나는 뭐 이제 잘 나가는 흔히 잘 나가는 골든비스 예. 이런 그룹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룹들은 사실은 1인 가구의 그 골드족들을 빼고는 1인 가구의 핵심은 빈곤의 문제거든요. 경제력이 없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자발적인 1인 가구가 아니라 비자발적인 예. 1인 가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한테 세금을 물리면 결혼을 해서 애를 낳겠다. 이런 예. 건 정말 그러니까 본질을 놓치고 있는 정책적 발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혹시라도 이런 네. 건 뭐 해외에서 하고 있는 경우가 있나요? 아, 그거는 뭐 1인 가구 가 사실은 이제 일반화되면 그러니까 네. 사실 서구의 도시에서는 거의 30% 그 북미 도시들은 북유럽 도시들은 거의 35% 정도 되거든요. 지금 현재.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일반적인 가구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주거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그러니까 혜택을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네. 여전히 사회라고 하는 것이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공동체로 같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1인 가구 연구 왜 하냐. 그거 연구해서 그들한테 지원해주면 계속 혼자 살게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런 얘기 들으세요? 네네. 그런 얘기 듣는데 네. 그때 제가 하는 그 답은 1인 가구 문제 본진 빈곤이고 네. 이들은 비자발적인 거다. 그렇다고 하면 공공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마이너리티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를 지원해야 된다. 라는 답이 되는 거죠. 이들이 예. 어떤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들 그것들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이라는 네. 일인가구의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인터뷰에서도 똑같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결국은 이 싱글을 위한 제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만들어야지 되는 그런 복지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출산 문제가 같이 언급이 됐으니까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함께 1인 가족을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저출산은 사실은 심각한 문제기는 해요.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실 예. 이제 저희가 그 1인 가구들은 이미 그러니까 앞서 제가 싱글스 얘기했는데 1인 가구들은 이미 자신들이 체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몇 년 전에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공공부문에서 가장 지원해줬으면 좋을 정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세제 혜택이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세제 혜택. 예. 네네. 그래서 이들은 이미 모든 정책들이 4인 가구 중심에 그것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개정과 주장을 하는 거고 실제로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으로 존재하는 것은 네. 그 국토부에 사는 도시명생활주택이라 그래서 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주거 정책이 저희가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것도 4인 가구 기준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자녀 두 명 이게 이제 보통 가구였는데 아 그게 이제 최근에 1인 가구의 증가세를 보면서 정책 섹터에서 아 그러면 1인 가구들 예, 가장 문제점이 뭐냐. 그래서 세제 혜택 플러스 사실은 선택할 수 있는 주거가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1인 가구들이 잘 살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여러 가지 이제 그 규제도 좀 풀어준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정책 자체가 1인 가구들의 주거 수요를 해결했느냐. 그렇지 못한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정책이 실제로 수요자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여전히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 문제하고는 사실 1인 가구 문제는 예. 그 어떤 그 상관관계 예. 뭐 그게 이제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의 상관관계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일부만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네. 그러니까 결혼하고서도 아이를 안 낳는 사람들이 훨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들도 싱글세를 매기려고 발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다 네. 본질적인 것은 그러니까 예. 저출산이 한 얼마 전에 서울의 한 공공 그 구청에서 네. 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 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선보여주는 거 남자여 선보여주는 거를 예. 한 그 정책적으로 추진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아,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공공이 정책적으로 저런 데를 개입해야 되느냐라고 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여성들이 좀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조건들을 네. 만들어주는 것들 그렇죠. 아니면 보육의 문제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지 출산율이 증가하지 네.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매긴다고 해서 그것이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거라고 하는 발상은 네.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거죠. 네. 해명도 정말 잘못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미리 서울연구원 도시경쟁력센터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 언더바 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긴급 인터뷰를 마련을 했습니다. 생생경제 시작하기 전에 이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냈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소송. 이게 오늘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날까 기다려봤는데 이게 원고 승소를 2심에서 했었는데요.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 환송이라고 하죠. 그래서 방금 이 최종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온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을 저희가 어렵게 연결을 해봤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중 지부장님. 예, 안녕하세요. 김득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드리기는 좀 어렵겠네요. 조금 예. 전에 나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포기를 안 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희망을 보여주셨으면 했는데 어떻게 네. 이게 파기환송이 됐네요? 안타깝게도 뭐 대법에서 파기환송돼서 네. 고등법원으로 돌려지긴 했지만요. 예. 저희가 뭐 지난 6년 동안 네. 법률적 다툼만 해온 것은 아니었어요. 쌍용차 정리의 문제를 좀 사회적으로 정치적 쟁점 만들고 네. 예, 저 또 쌍용차 지분은 또 지분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네. 예, 뭐 법리적 문제는 파기 환송된다 하더라도 이제 저희들 이제 법률 대응팀이 네. 예, 좀 더 뭐 논의를 할 것 같고 저희는 지난 5년 6년 동안 해왔던 저희들 나름대로에 대한 논의와 행동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예, 뭐 이것이 끝이 아니라 저희는 뭐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을 다시 예, 먹게 되네요. 어떻게 지부장님이 저보다 더 의연하시네요. 아니요. 아까 많이 분노했습니다. 지금 예. 다시 동료들과 이제 평택으로 내려가고 있어서 네. 예, 좀 많이 좀 지쳐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지금 버스 아니신가요? 네. 예, 버스 아니에요. 예. 근데 희망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점은 상당히 인상 깊게 느껴지는데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이걸 파기환송한 이유는 뭐라고 하나요? 뭐 정확하게 지금 저희가 판결문을 받아봐야 되는데요. 예. 뭐 법원에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보도 자료 보면 네. 기업 관련된 당시 2009년대에 대한 정리해고는 합리적이었다 뭐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영상의 뭐 애로가 많았다 이런 것들이요?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 물론 이제 2심에서 많은 시간 다툼했던 이제 해계 주장 관련 문제나 뭐 이런 문제는 사실은 전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지 않아요. 네. 정확한 문제는 판결문을 좀 받아봐야 네. 저희가 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조합원 분들 지금 다 같이 계실 텐데 어떠신가요? 네, 글쎄요, 이제 어젯밤 다들 뭐 긴장해서인지 네. 다들 눈을 감고 계시고 있습니다. 일단. 네. 판결 좀 예, 잠정이 좀 고요함이 좀 흐르고 있어요. 예, 판결 들었을 때 어떤 게 제일 먼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시던가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 판결 오늘 하기 전까지. 한 7일 동안 대법원 앞에서 한 2,000배를 좀 했거든요. 네. 11일이 2,000일이었고. 네. 어쨌든 2,000일을 앞둔 이 쌍용차 문제를 좀 대법원이 원만하게 공정하게 좀 판결을 좀 해달라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이제 어젯밤도 그렇고 많은 분들 그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거마저도 정말 우리가, 판결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다 의도되지 않는다라면. 네. 그동안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또 고통도 그렇죠.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예. 이런 어려움들이 사실 또 다시 직면되고 있겠다. 우리 주위에, 아니면 또, 우리 뭐 가족 중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좀 두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은. 네. 2000일이면은 6년 정도 된 거죠? 네, 이제 6년 차, 지금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날도 오늘 또 많이 춥고, 바람도 예. 많이 불던데, 네. 근데 2000일이 힘들었지만 사실 이게 이제 파기 환송되면은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요. 다시 네. 이제 법정에서 서로 겨눌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쉽지는 않다라고 들었는데. 예, 뭐 아마도 지금 대법에서 저희가 승소 받는 것보다는 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문제를 그동안 6년 동안 네. 법률적 문제로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회사하고는 끊임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와 교섭 여러 방식을 통해서 이것을 좀 뭔가 풀어보자라고 얘기했던 바가 있었거든요. 네. 예. 그 과정에서는 사실 이제 이 법률적 문제가 법적 그 다툼 문제가 회사와 사실 해고자들과의 완충작용을 했다라면 네. 이 완충작용이 좀 빠지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 지금보다는 뭐 어쨌든 우리가 대화 교섭의 어떤 방식을 요구하고 끌려가는 방식이 아니라
좀 뭔가 결단을 좀 필요할 때가 아니나라는 저 개인적 조심스럽게 좀 예. 고민을 좀 해봅니다. 결단이요? 결단이라고 하면 어떤 결단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뭐 좀 아직 구체적이진 않는데요. 네. 그래서 뭐 함께 하고 있는 분들과 이런저런 논의를 좀 하고 네. 예, 좀 결의 좀 모을 생각입니다. 쌍용차 측과 이제 이야기들을 좀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예, 최근까지 오간 이야기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직접적 그 대화로 오고한 건 없어요. 지난 이제 2월 7일 날 서울 고등법원 그 판결 당시 예, 그때 이제 조정 과정에서 한 5차례 만났죠. 예. 만났는데 조정이 사실은 안 됐습니다. 예. 그게 이제 마지막이었고 그 이후에는 사실 저희가 고등법원 승소 후에는 법적 문제도 하지 말고 이제 대화하자는 얘기를 공문과 여러 방식으로 통했는데요. 네. 뭐 회사가 사실 전향된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서 예. 예, 지금까지 평행선으로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회사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에 네. 또 승소를 하게 되면 회사가 네. 복직을 시켜야 되는데 안 시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질문을 사실은 드리고 싶었어요. 네. 예. 그랬는데 좀 안타깝고 오늘 판사는 어떤 분이셨나요? 저희 그 판사는 박보영 대법관이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이건 말고도 또 손해배상 문제 같은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네. 저희 정말 많습니다. 지금 예. 그동안 5년, 6년 과정에서 네. 대한문이나 여러 곳에서 했던 네. 저희 집회나 문화재가 다 위법으로다, 불법으로다 해서 지금 현재 도로법, 집시법,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금 재판이 계속 잡혀 있고요. 네. 금방 말씀하신 대로 다 민사소송은 이제 시작이 이제 있어요. 네. 지난 11월에 회사나 경찰, 국가가 예. 저희한테 47억 손배 1심이 지금 현재 2심에 올라가 있고요. 47억이요? 네네. 예.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그 메디차제 110억 구상권 재판이 좀 진행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아마도 2중, 3중의 고통이 좀 더 가해질 것 같아요. 이번 대법 이 판결 문제가 네. 사실 어렵게 해고 싸움을 그리고 해고자로서 버텨나고 있는데 이들에게 사실 천문학적 돈이잖아요. 47억은. 네. 예. 거기에 110억짜리도 돈까지 한다라면 예. 정말 이거는 해고 노동자들이 이 사회에서 예, 정상적으로 살지 말아라는 뭐 이런 국가와 예. 자본의 폭력이다. 그러니까 6년 동안 이렇게 네. 버텨오신 걸 보더라도 상식적으로는 이런 손배소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제가 계속 여쭤보는 게 마음을 더 아프게 해드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지만은요. 지금 네. 다들 눈 감고 계시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오가고 있을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는. 이 동지들 생각 많이 날 것 같은데요. 이 끝까지 네.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는 국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네. 지부장님이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그 판결 소식 듣고 함께 했던 많은 동료들 눈물을 좀 봤습니다. 네. 물론 이제 분노의 눈물이기도 하고 또 주먹을 불 끈 쥐고 다시 시작하자는 뭐 결의의 눈물이라고 저는 보기도 하고요. 올해 눈물뿐만이 아니라 뭐 지난 6년 동안 저희들 네. 롤러코스터 타듯이 정말 많은 예 굴곡을 넘나들고 왔는데요. 그때마다 사실은 좀 당당하게 좀 웃을 수 있었던 것은 함께 지지해주고 아파주고 함께 마음 모아주셨던 많은 시민사회 뭐 노동 아니면 종교까지에 대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네.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 이 결정 후에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새로운 어쨌든 각오의 결의에 네. 같이 응원해 주시고 박수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절대 혼자 아니십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저희가 또 좋은 소식으로 한번 또 연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의 김득중 수석 지부장과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이 쌍용차 문제는 사실 지금 지부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를 대표하는 아주 상징이 되었고요. 이게 개별 기업과 근로자들 간의 문제로만 끝날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정부와 여당도 약속을 했었고요. 이게 모두가 해결해야지 될 문제고 전 개인적으로 정말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는 있고요. 5년 7개월 동안, 거의 6년 동안 이어진 싸움이 이제 지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조금 더 길어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생생경제도 꼭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